최근에 박영수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때 제3용역기를 2023년도에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종 주민들이 지난 3월에 온라인 시민 청원을 통해서 박 시장님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었습니다. 지난 5일 박 시장님께서 공식 답변을 해주셨는데요. 때문에 당시 2025년으로 설정된 개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라는 시민들의 바람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인천시는 LH공사와 TF 구성 등을 통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 거기에 대한 영종 주민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기자회견문. 박 시장 먹튀 공약 공개 사과하고 제3연륙교 조기 개통하라. 지난 3월 24일 제3연륙교 건설 2차 설명회에서 인천경계청은 인천시로부터 조기 개통에 관한 어떠한 공식 행정지침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5년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. 결국 박 시장은 립서비스만 했을 뿐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다는 것이다. 2023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띠 25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.